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손오공에서 나온 터닝맥카드. 그 중에서요, 독사이왕 베노사. 자동차에서 코브라로 변신하는 블랙 버전입니다. 가격은 한 저기, 뭐야, 정가는 잘 모르겠고요.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16,4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나 뭐 완구점 같은 데 가시면 한 14,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은, 요거 이제 그 메카니멀이라고 그러죠. 터니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맥카드 들어있고,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터닝맥카드 하면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되죠. 바쿠간 제품에 뭐 어떻게 보면 아류작, 짝퉁, 뭐 그런 짝퉁까지는 아니고 아류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 같은 공이 이렇게 딱 되면 로봇으로 변신을 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그 손오공에서 저 바쿠간을 수입해서 판매했었는데, 이번에 손오공에서 직접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저 뭐야, 터니카 스타터라는 제품이고, 요건 메가트릭스라는 게 있고요, 메가 스파이더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만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향해 자동차를 슈팅하면 메카니멀로 순간 변신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특허 상품, 국제 특허 출원한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안에 있는 뭐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단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카드를 향해서 슈팅하고, 그럼 이제 팝업을 하고, 점수를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종족이 있는데,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검은색이 있는데, 빨간 색은 레드홀이고요, 파란색은 블루랜드, 검정색은 블랙미러. 여러분이 알려주셔서 이제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베노사 터닝카드 있는데, 자,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네. 요즘 아주 이게 인기가 엄청 나오려 가지고요, 동대문 같은 데 가서는 거의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물건이 안 들어오고 대형마트 위주로 물건이 나온다 그러는데, 참고해주시고요. 자, 요 안에 이제 자석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살짝 자석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돼 있는데, 요 이제 맥카드라고 게임하는 카드입니다. 조카 같은 경우는 요 카드도 모으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자신이 없다. 자, 빼자 나와주시고요. 얘네들은 절로 빠지시고요. 자, 맥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는데, 약간 화투 사이즈보다 살짝 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죠. 약간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카드 보시면, 에반의 블리자드 소드, 요건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점수가 세 가지 있는데, 자신의 종족에 맞춘 점수로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킹조스 파워바이트라는 기술이고, 13-11으로 되어 있고, 윙톡의 번개의 화살, 요건 있는 건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자, 그게 카드 세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노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노사 사용 기술은요, 어둠의 창, 마스터 초크, 인페르노 서클, 베놈 스프레이, 베놈 스파이더맨 나오는 베놈인가? 되어 있고요. 독사의 왕 베노사, 자동차에서 코브라에서 변신한다고 그러고, 요즘 조카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쪽 화면을 볼 건 없고요. 안에 보시면 설명서가 들어 있으니까 설명 QR코드가 시리얼 넘버가 보였나? 보이셨으면 쓰시고요. 자, 저것도 한번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명서 뒤쪽에는 배틀판, 종이 시트, 필드, 저 연습 경기장이 있는데요. 요것도 배틀판을 판매합니다. 배틀필드라고 해서 판매하는데, 그것도 바쿠간에 있습니다. 바쿠간에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따로 구매를 안 할 예정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터닝카, 메카니멀의 설명, 팝업에 대한 설명, 메카드에 대한 설명, 배틀필드의 아까 뒤쪽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속성, 유닛에 대한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레드홀, 블루랜드, 블랙미러 그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배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배틀이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조카랑 막 던지면서 누가 점수 많이 냈나, 따먹기, 뭐 꿀밤 때리기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설명서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별로 변신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제대로 보고 하시는 게 낫겠죠. 자, 우선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랜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뭔지 딱 띄어 보시면 종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빨간색 나라, 파란색이 나왔네요. 블루랜드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카드 팝업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30점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손에 붙어서 안 떨어져. 자, 무슨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꽤 멋진 듯한 모습. 코브라 이 모습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얼굴, 이빨이 있고요. 얼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코브라 등 이쪽에도 뭐 이빨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꼬리입니다. 로봇이라고 하긴 코브라라고 하긴 하지만 막 여기저기 달려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게 로봇가 맞나? 뒤쪽은 자동차의 모습인데 뭐 이게 로봇하고 완벽한 모습 뭐 또봇처럼 그렇게 되는 로봇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신하는 방법은 설명을 보시면 자, 얼굴을 머리를 찌그려 주시고 앞으로 내려주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딱 감기죠. 감기고 그냥 뒤에 거 꼬리 감아서 뒤로 자동적으로 감기네요. 그냥 내리시면 되네요. 무진장 쉽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자동차는 그냥 꽤 귀여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의 모습이고 뭐 스티커 붙이거나 따로 고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총 30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30종류에다가 아까 그 레드 뭐 블루 블랙 해가지고 세 가지 종족해도 총 90가지인데요. 현재는 16가지 종류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지금 요게 14개째 개봉하는 거니까 앞으로 두 개 더 남았는데요. 두 개만 더 보여드리면 전 뭘 보여드리죠? 또 다른 게 나오길 기다려야죠. 하여튼 그런 제품인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뭐 하는 거는 이렇게 카드를 딛고 섞고 랜덤으로 놓고요. 조카랑 같이 이러고 놉니다. 놓고, 자, 굴려서 누가 점수가 많이 나왔나. 많이 하는 사람이 따먹기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서 딱 잡아버리죠. 자,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하는 거 아까 보셨죠? 금방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꼬리 접어서 내리시면 되고, 아, 원리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석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거 갑자기 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 야야 풀어줘. 이렇게 풀어집니다. 여기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대면 여기 있는 하얀 플라스틱 있잖아요. 여기 탁 쳐주는데 여기 곳곳에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저기 안에도 스프링이 있고 뭐 여기도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이 곳곳에 있는데 하나를 쳐주면 전체가 다 탁 터지면서 몸이 다 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앞쪽에서 오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게 멋있게 펴지면 꽤 멋진데 이런 좀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좀 갖고 놓으시다 보면 뭐 혼자서 막 펼쳐지기도 하고요. 어쩌겠습니까? 자, 이번에 좀 멋지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딱.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데 몇 번 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이고요. 자,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른 제품도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요거 이제 토닝 스타터인데 요거 자체는 뭐 아무 기능도 없는 거고 요거는 한 요거보다 한 1,000원, 2,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열으셔가지고요. 뒤로 보관하셔서 자동차를 보관하실 수 있고요. 허리 클립을 끼시면 목걸이 저 혁대 같은 데다가 찰 수 있는데 뭐 그러고 다닐 일은 별로 없고 시합 같은 거 하실 때 자 이렇게 놓고 짠짠짠짠 요걸 펴놓고요. 먼저 정확하게 발사를 하는 거죠. 자, 발사 짠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토니카 스타터 여러 개 사실 거 없고 이건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뭐 아주 좋아한다면 하나 정도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메가트릭스 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이제 불사조 같은 걸로 변신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그 메카니멀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자체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메카니멀 아까 앞에 요 자석 있었잖아요. 야야야야야 접혀 요 자체가 이제 그 메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메가 스파이더가 있고 메가트릭스가 있는데 한 7, 8만원 정도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되는데 되게 신기하긴 신기한데 몇 번 갖고 놀면 그냥 반응은 좀 조카도 이렇게 딱 좋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멋지게 소환해볼까요? 메카니멀 소환! 자 이렇게 딱 불사조로 변신을 하고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아주 신기하죠? 신기한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야,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는 거고요. 접기도 간단하고 원리는 이것도 같습니다. 자석으로 살짝 탁 쳐줘서 딱 한 번에 변신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닥 권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조만간 또 다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총 16종류가 현재 나와 있고 나중에 뭐 30종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또 나오면 또 하나씩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